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면서 오물을 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한국 비판 선동이 안 통하니까 김정은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막 나가는 겁니다. 고작 맞대응한다는 게 오물이라니 북괴 김정은 수준 나오는 겁니다. 북한이 한미의 공중 및 해상정찰,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해 국경 침범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지시에 따른 것임을 드러내면서 서해 북방한 개선 인근에서의 충돌 가능성,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남전단 살포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정식 경고라고 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 미국과 한국 괴뢰공군의 각종 공중정찰수단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공중정탐 행위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국가에 대한 공중정탐 행위에 동원된 미공군 전략정찰기는 RC-135 5대 UES, 11대 개 16대였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미공군은 5월 20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만도 전략정찰기 RC-135 3대를 동원시켰다며 지금도 미국과 한국괴뢰공군은 무인정찰기 RQ-4B를 비롯한 각종 정찰기들을 하루 중 시간적 공백이 거의나 없이 연속적으로 동원시켜 전시 상황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공중정탐 행위를 감행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강일 부상은 한미의 정찰 활동을 두고 적대적 정탐 행위는 각이한 군사연습들과 함께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상 정찰 활동에 대해서도 적의 해상 국경 침범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 괴뢰군과 해양경찰의 각종 함선들이 기동순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구실로 우리의 해상 국경선을 침범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빈번한 해상국경 침범 행위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이 말하는 북방한 개선이라는 것을 넘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북한은 NLL을 남북 해상 경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김강일 부상은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경고하였다며 해상 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식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해상에서 그 무슨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화국의 해상주권을 침해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우리가 선포한 해상국경선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면 두려워라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강일 부상은 최근 들어 우리의 국경지역에서 삐라와 각종 너저란 물건짝들을 살포하는 한국의 비열한 심리모략책동이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기구를 이용한 살포 행위는 특이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라고 했다. 그는 국경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에 대하여서도 역시 맞대응할 것이라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며 이를 수거하는데 얼마만한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강일 부상은 이번 담화가 최고군사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드러냈다. 김정은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24일 우리 최고군사지도부는 군대의 이상과 같은 우리 국가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인 행동에 공세적 대응을 가하라고 지적하였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즉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참석하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20차 정치국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보도했다. 통신은 정치국은 최근 조성되고 있는 군사정세에 관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종합적인 보고를 청취하였다며 정치국회의에서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 무력에 당면한 군사활동 과업이 제시되고 그를 책임적으로 수행할 데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어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탈북민 단체는 60년이나 넘게 삐라를 주고받았다. 이 단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오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혀왔다. 앞서 북한도 대남전단 1200만 장과 이를 뿌릴 풍선 3000개가 준비됐다고 밝혔다.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중앙에 각급 출판인쇄기관들에서 1200만 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했다며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기재 수단이 준비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남한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 맞서 대남 전단을 뿌리겠노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과 조롱 문구가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통일부가 유감을 표시했지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도 남북 간 긴장감을 유발하는 전단의 역사는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리전을 위해 상대 측에 뿌려졌던 종이 폭탄을 두고 남북이 어떻게 대치해왔는지를 정리했다. 남북 간 전단 살포는 한국 전쟁을 시작으로 활발히 이뤄졌다. 당시 유엔군이 심리전 차원에서 북측에 전단을 뿌렸고 북한도 유엔군을 대상으로 전단을 살포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뿌려진 전단은 총 28억 장, 남한과 유엔군이 25억 장, 북한, 소련 등이 3억 장을 뿌렸다. 한반도 전체를 20번 이상 덮을 수 있는 분량이다. 전단 색깔은 대부분 눈에 잘 띄는 빨간색이었고 주로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전단을 가져오면 신변을 보호해준다는 안전보장 증명서도 있었다. 전단 살포는 휴전 후에도 계속됐다. 내용은 각 지도자와 체제를 비난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북한은 당시 발전한 평양의 모습을 부각하고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선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1970년대 북한이 대남용으로 보낸 월북 장병들에게라는 제목의 전단에는 공화국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 직업 직장 알선, 고급 주택 무상 배정, 생활 보장금 1억 1,100만 원에서 3억 3,300만 원, 남한 돈으로 상금 185억 원까지 남한 돈으로라고 적혀 있다. 당시엔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 사정이 더 나아 전단을 보고 월북하는 사람도 있었다. 1980년대까지 남한의 경우 학생들이 북한 측이 날려보낸 전단을 줍는 일이 일상이었다. 학교나 파출소에 가져가면 자, 책받침, 공책 등 각종 학용품을 포상으로 받을 수 있었다. 관공서에는 간첩 및 간첩선 포상금 지급과 대남 전단 수거에 대한 공고가 붙었다. 이후 남북의 경제적 상황이 역전되면서 남한은 이 부분을 대북 전단에 활용했다. 특히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중심으로 배불리 먹고 싶지 않습니까 등 직접적으로 이를 표현했다. 그러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남북 상호비방 중지 합의에 따라 양측의 전단 살포가 공식 중단됐다. 2007년에는 경찰청이 북한 불원선 전물 수거, 처리 규칙을 폐지해 학용품 등을 지급하는 포상도 사라졌다. 정부 차원의 공식 전단 살포는 중단됐지만 전단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호 비방과 심리전이 재개됐고 양국 간 전단 살포도 다시 시작됐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과 김정은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도 모두 제거됐다. 이와 맞물려 2018년 5월 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제지를 받았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 민간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계속됐다. 그러다 지난 4일 북한 김여정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김여정은 당시 개인 명의로 낸 담화문에서 한국 정부가 쓰레기들의 광대노름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하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통일부는 김여정의 담화문이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17일까지 대북전단 관련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있다.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끔 하는 개정안부터 대북적대 행위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개정안까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접경지역인 양구, 화천, 철원군은 22일 주민들에게 북한 대남전단 발견 시 안전을 위해 전단이나 살포 장치에 정급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